반갑습니다. 김수아입니다. 1차 때는 여러분의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을 책임졌고, 2차 때는 여러분들의 표현력, 이것을, 그 훈련을 책임질 김수아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사 훈련 과정. 앰비규어티가 있죠? 그죠? 헤드 나오니 영어 교사 훈련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과정이 대한민국 최고다. 이게 될수 있고, 헤드 나오니 만약 훈련 과정이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사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2차 수업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냥 강의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채찍과 당근을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하는 모든 시험과 면접에서 상대방이 아, 믿을 만하다, 신뢰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할 때는 제가 일반 영어나 영미문학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고 접근을 하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쪼개서 보면 각각에 대해서 내가 위크 포인트를 알수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방법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를 조금 쪼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봤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최수용 교수님이 저의 이제 이력을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기업에서 한 10여 년 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굴지의 이제 IT 기업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채용도 해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원자로서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몇 가지 실패와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매력 있는 지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 설득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매력 있고 정말 좋은 교사가 될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정답 OX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수긍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준비 과정 전체를. 자, 그러면 설득의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소리가 합격을 부르는 소리예요. 듣다 보시면 이제 합격이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컨텐츠가 물론 있겠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시험이기 때문에 정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면접과 이런 거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부분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해요. 근데 이 컨텐츠와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컨텐츠를 어떠한 로직으로, 어떠한 언어를 써서, 어떠한 보이스로, 그리고 바디 랭귀지를 써서 표현할 것이냐. 이것이 모두 다 합쳐져서 나를 굉장히 유능한 지원자로 설득할 수 있는 모든 기재가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텐츠는 사실상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이제 최수용 교수님하고 열심히 열심히 연말을 하셔야 돼요. 기출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누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응용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내가 이것을 내용을 꺼낼 수는 있어야 돼요. 아주 프랙티스를 많이 하셔서 이게 바로 꺼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담겨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담겨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인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인출이 돼야 될까요? 내용이 막 있어. 단어가 막 있어요. 자, 로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 이런 문제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주고, 아, 이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뭐예요? 아,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라고 하면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해결 방안을 내놓았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효과예요. 이런 효과를 위해서 나는 이런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라는 로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형으로 봐서 만약 선택 유형이다.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면
나는 이걸 선택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효과죠. 이런 효과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말을 할 때에는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로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고 과정에서 이 로직을 따라서 설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직이라는 것은 내용상의 설득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이제 최시훈 선생님하고 이런 어떻게 로직으로 풀어서 갈 것인가 라는 걸 보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을 드릴 땐 이걸 볼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고 과정에서 나를 설득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를 쓰죠. 그래서 반은 영어로 하셔야 되고 반은 또 한국말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어휘도 적절한 수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 정도의 적절한 수위에 일반 영어도 일반 단어도 있어야 되고 내용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교육청별로 정책 관련된 방안과 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잘 매칭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처럼 키워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 내용들을 풀어서 담아내야 내가 내용을 사고 과정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용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것들은 요 밑에 것들은 위에를 또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위에 컨텐츠와 로직과 랭귀지가 또 여기 안에 담겨요. 뭐에 담기냐면 보이스와 바디 랭귀지에 담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는 카페에 지금 영상을 올렸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수로 지금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수업처럼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해놓은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시고 저는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면 좋은 보이스, 나쁜 보이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또 쪼개서 한번 보잔 말이죠. 자, 스피드. 피드백을 드릴 때 너무 빠릅니다. 아니면 느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면접이나 시험이나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볼륨이에요. 볼륨은 어느 정도? 교실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을 원해요. 저희는 마이크를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클래스에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일반 클래스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보이스를 원하겠죠. 뽑는 분들은. 그래서 보이스의 볼륨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피치, 이건 고저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 동영상을 제가 보러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모노톤으로 갈 경우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치 조절들이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레조넌스는 뭐냐면 공명이에요. 공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부드럽고 싸는 듯한 목소리가 훨씬 더 설득적이라는 얘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호흡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이그 복식호흡을 통해서 공명 있는 목소리를 만들면 전달력도 그 볼륨도 굉장히 커지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연습이기 때문에 카페에 올린 그 트레이닝하는 영상을 보시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피드백을 드릴 때 이런 요소들을 체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디 랭귀지 부분은 이제 몸에 그냥 제스처만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쪼개서 우리가 보면 이제 upright posture라는 거는 이제 그 직립 자세인데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드릴 때 제가 항상 이제 지적을 하는 게 가슴을 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위로 이렇게 손을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렸다가 그대로 손만 내려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 있고 가슴이 열어지죠. 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앞에가 개방돼 있으면 그 상대방이 내가 그 가장 그 소중한 가슴 그 heart 심장을 열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요거를 공개한 거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한테 심장을 내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요 자세를 이제 기본 자세로 해서 자꾸만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세를 이제 체크를 할 거고요. 아이 컨택.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 컨택 방법이 있는데 그 눈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선 제압을 하는 부분이 이제 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동영상에서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자신감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드린 거첫 번째 그 다섯 가지 행동 심리학에서의 요지는 뭐냐면 면접이나 수업 시연 자리에서 주인공은 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그냥 굉장히 지루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로 듣고 있단 말이죠.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나의 강한 매력으로 확 휘어잡는다, 장악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방법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린 그 동영상을 보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서로 민망하지 않게 바라보는 방법. 요런 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 익스프레션. 요것도. 무표정 할 수도 없고, 그죠? 희죽희죽 웃을 수도 없고, 적정선의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념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표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잡고, 정말로는 이제 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거울 보고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동영상에서 그 강사가 몇 가지 이제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할 때,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준비된 영어 교사입니다. 나의 여유와 내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릴 테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설득 당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이제 아이 컨택과 이제 자세와 이런 것들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스처.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차렷하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제스처도 몇 가지 이제 그 훈련하는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요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시연이나 면접 때는 한세 분, 뭐네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그 감싸 안을 수 있는 제스처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실 필요가 있고, 요런 게 같이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면접관도 그 채점하는 사람도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담, 틀린다라는 부담을 훨씬 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제 전체적인 걸 체크를 해드릴 거고, 지금 초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개별적으로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첨삭 처음 받을 때처럼 첨삭 처음 받으면 막 이렇게 더막 틀리죠. 이거 신경 쓰다 보면 저거 틀리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 컨택만 신경 썼더니 막 몸이 굳었어. 뭐 제스처 신경 썼더니 뭐 눈이 떨려. 이런 식으로 초반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가 좀 맞아질 겁니다. 그래서 굴하지 말고 이제 끝까지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끝까지 지탱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셋이에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을까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사다. 왜 웃으세요? 왜냐? 내가 웃으면 어떻게 돼? 상대방을 알아요. 너 준비되지 않았구나 라고 알아요. 자,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난 솔직해. 난 진실돼. 내가 어떻게 무슨 영어 교사가 돼? 나 이것도 틀리는데 말이야. 이렇게 실수 덩어리인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실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의 실패 사례가 있어요. 채용의 실패 사례입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 제가 좀 초반이에요. 팀장된 초반이었는데 면접을 했는데 다 정답이야. 내용상에 정말 하자가 하나도 없어. 딱딱딱딱 끊어져요. 스펙도 굉장히 좋아요. 인물은 사진에서는 엄청났는데 실물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내용과 체크리스트로 봤을 때는 퍼펙트해요. 근데 느낌이 안 와요. 매력이 없어요. 나를 설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더 봤어요. 이상하다. 또 봤어요. 근데 여전히 퍼펙트해. 다른 걸로 이렇게 막 찔러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즉답형 문장 나가는 것처럼 당황하지 않나 여러 가지를 찔러봐요. 근데 다 단호하게 다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있던 조직이 비즈니스 조직이어서 협상을 되게 많이 하고 부서 간에도 이제 협상을 많이 하고 설득을 하고 무슨 이제 안이 나오거나 전략이 나오면 설득하고 끌어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냥 팩트 전달, 오퍼레이션만 가능한 사람인 거죠. 끌려가고 상대방한테 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안을 어필을 못하고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회계 부서 이런 데로 이동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아, 겉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당기는 협상력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자, 또 다른 하나 사례는 제가 약간 이제 말이 빨라지네요. 약간 떨리나 봅니다. 그죠? 느끼시죠? 그러니까 아, 이게 안정감을 가져야 돼. 내가 이게 안정감을 갖고 해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왜냐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기업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공채였어요. 공채여가지고 이제 각 팀장들이 다 와가지고 저는 이제 노트북들을 쫙 가지고 앉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즉답형을 하듯이 서로 막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이번엔 그 부서에서 뭘 물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찔러서 엄청나게 이렇게 고도의 되게 어려운 이제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사업도 해봤고 그 자료로 갖고 왔는데 너무 우수해요. 발표력 너무 좋아요. PT 다 시키고 자기가 했던 이력들 다 하고 해서 서로 막 정말 최고야 이러고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우리 부서를 데리고 와서 한 팀에 꽂았는데 그 멘토 되는 분하고 팀장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걔 정말 괜찮았는데 내가 데리고 와서 일해볼게 하고 다른 부서에서 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도 또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표현력의 훈련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팀장을 다 속인 거죠. 그리고 와서 열심히 멘토한테 배워가지고 사수한테 배워서 열심히 했으면 그대로 윈윈했을 거잖아요. 수석이었는데. 근데 결국 못 견디고 나갔어요. 왜냐면 배울 자세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후자로 느껴지신다면, 나는 여기서 표현력 막 이렇게 트레이닝을 잘 받는데 난 실제로 교사로의 어떤 이제 준비가 안된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가셔서 합격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배우시면서 하시면 돼요.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이건 들어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고 하지만 이제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아, 이거를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퍼센트가 나왔죠? 여기 55%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정설은 뭐냐면 그 설득에 있어서 바디 랭귀지가 차지하는 게 55%다라는 거예요. 38%는 뭘까요? 보이스가 차지하는 게 38%다. 제 보이스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시는 거예요. 제 바디 랭귀지도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손으로 몸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점점 설득당하고 있으신 거예요. 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가 뭐냐면 요거예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시험은 내용이 좀 중요하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양보를 한다 그러면 30%, 더 양보한다 그러면 50%. 최소한 5대 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2차 준비를 내용도 있지만 이 나머지 표현력도 내가 반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유념을 하시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전체적인 스크리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인물 보시면 여러분들 드린 유인물입니다. 카페 동영상이 있으니까 첫 번째 베이지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꼭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의 요지는 뭐냐면 면접에서 심리학,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아이 컨택도 나오긴 하지만 이건 내 무대다라는 거예요.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면접과 시연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이스 트레이닝은 아주 실제적인 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취약한 부분 제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체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꼭 열심히 요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스가 좋고 적정에 밸런스가 됐다라고 피드백 받으신 분도 요거를 계속 하시면 뭐가 깨지냐면 그동안 우리 말안 하고 공부했잖아요. 1차 준비할 때. 그러니까 입에 거미줄을 좀 터는 그런 그 훈련이 될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회 정도라도 잘 하시는 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디랭귀지는 특히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보시고 연습의 포인트를 삼으시기 바래요. 제가 어떻게 훈련하세요까지는 안 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시고 그거대로 훈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역별 그렇게 피드백을 듣고 하시되 항상 최고를 향상된 최고의 교사의 모습을 항상 그리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최소 1회에 1회 15분 정도가 이제 그 최소 분량입니다. 한 3회씩 밥 먹고 한 번씩 밥을 여러분들이 세끼 드시면 3번 연습은 하세요. 내가 2번 했으면 2끼만 드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오늘 첫회 전체 스크리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도 준비 안 됐고 우리 다 얼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요거 내가 지금 as is를 보는 거예요. as is로 봤을 때 나의 보이스는 어떤지, 바디 랭귀지는 어떤지 요거를 오늘 체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조를 짰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수업 시간 한다 생각하고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입장할 때그 순서는 이래요. 실제적으로 노크하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항상 행동과 말은 따로 가셔야 돼요. 행동할 때 닫으면서 뭐 이렇게 다른 걸 한다든지 두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안 돼요. 행동, 말이든 행동이든 바디도 랭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크해서 문 열고 닫고 나서 간단하게 목례하고 그리고 뭐뭐 조입니다는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가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례를 하고 몇 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앙에 섭니다. 그리고 중앙에 섰을 때 그때 제대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고개를 들고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분 동안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신 스피치를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제를 이제 어려워하실까 봐 요거 두 중에 그냥 선택해서 하세요. 뭐 합격을 향해서 나의 지금 다짐 이런 것들을 이나 아니면 2차 수업에 기대하는 바 각오 이런 거 이것도 어려워요.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지는데 저런 걸 어떻게 해? 면접 문제보다 쉬운 거예요. 원래 면접 문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쉽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한 1분 정도 스피치를 하시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뭐냐면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사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라서 크게는 못하겠는데 사실은 전체 하고 싶었는데 옆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깨보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소리를 한번 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강의를 안 들으셨고 영상을 안 들으셨고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면 그냥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트 요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렇게 시트를 해서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삭대처럼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된다. 임프루브먼트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요 멘트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